예수 기업 간의 대안 역할을 안아가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측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찾아오신 만큼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 시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014년에 7조 16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 기초에 맞추어서 5.4%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분야입니다. 정책자금 규모를 2014년에 3조 8,20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자금 대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정책 대상별로 제도적 기업, 성장 초기 기업, 시설 투자 기업, 소공인 등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매출조건 보험 인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지원 방향은 상호적, 도전적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장 창출형 창조 R&D를 신설하고 기술지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관련 융복합, 상용화,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R&D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4년도에 R&D 지원 사업 개선의 큰 부분은 R&D 졸업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2013년에 최근 5년 이내에 4회 이상 R&D 지원을 받은 주간 기간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본격적인 졸업제를 시행해서 저변 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 집중 사업은 총 4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창업기업 대상 범위를 업력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으로 증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를 안아가기 위해 중소기업 청계사를 선정하여 특성화 학교와 매칭을 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공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적인 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주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공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공개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유치 기한 성과 보상 제도로서 대상은 중소기업이 지정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 그 핵심 인력이 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력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매칭으로 납입을 하고 그 직원이 5년을 공직을 할 경우에 연 3%의 복리를 적용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에 대해서 법인세 송금 처리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자 세제 지원입니다.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4%, 추가공제 3%를 적용하고 있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은 100%, 기타 50%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7%의 금액을 투자 금액에서 세액공제해드리고 특성화구, 마이스터구 육성훈련 세액공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설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중에서 월 20만원을 과세해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이어서 판로 지원 분야입니다. 공공구매 합동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 용역에 대해서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 및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도 2013년에 이어서 76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 실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여서 기술제품 구매 위반이라든가 직접 생산 비약인 제도 구입 미이행 등으로 중기청장의 개선 공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입찰 절차 진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제품 배달 시찰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마스 2단계 경쟁 시 낙찰 하한율을 90%로 설정하여 일정한 이유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기관을 허용하겠습니다. 판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확대하여 2014년 11개소에서 2014년에는 20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도 2014년에는 1000개 업체, 1만 개 품목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국내 유명 4대 홈쇼핑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우수 중소기업들의 제품 방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역량별로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서기업 등 수출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거래 수출 신고 간소화 및 배송비 인하를 추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중진공에 설치하여 온라인 수출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 시장 및 동남아 중심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구역 인증 획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기업 등의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4대 홈쇼핑사의 해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벤처 분야입니다. 창업 벤처 분야 예산은 2014년에 3,61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도전적, 창의적, 창업 활성화, 벤처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큰 예산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지원 방향은 창업 선별 단계에서부터 아이템별로 수출 가능성을 점검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대학의 창업 기지화를 통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업선도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성 평가 항목 등을 용이하게, 소유자에게 용이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 공동 창업 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 연구원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또 해외 유수 인재의 국내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식 서비스 창업을 촉진하기에 스마트 창작터 및 지식 서비스 특화 BI를 확대 지원하고 앱 컨텐츠 분야 해외 마케팅 및 시장 역작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제도전 지원 분야입니다.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가업 성적 공개 대상을 2천억 원 이하에서 3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R&D 투자 세액 공개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문제도 적극 확대하여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해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캠식 재기교육을 보완해서
교육, 사업화, 투자 연계형 재창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9.0%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저이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도 15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소공인협동조합협활동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활동을,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 전통시장 및 광수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 포스 기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막성권 보호 및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사업 개시 일시정지 명령대를 도입해서 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1월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마당에 이주인포.go.kr로 접속하시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벤처, 기술, 수출 등 6개 분야 4,400여 개의 정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 해결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 지원단을 상시 무료 운영하면서 무료 종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계시거나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때는 상시 전화할 수 있는 1357 폰 없이 1457 종합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앞에서 설명해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액이 차단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중기청이 의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수기술 보유 애국기업이 우수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 창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10개 부처 104개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또 전문 엔젤이 투자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 엔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 투자 기업으로 인정하는 전문 엔젤 제도도 도입됩니다. 앞으로 중견기업 성장초 훈련 중견기업 특별법 도입을 실행하고 이어서 신규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다. 군 기술 인력에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 특전사 사업을 시행하고 폐우수 인재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애국인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선발 및 보육을 맡은 역량 있는 대기업 창업 기업사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보육, 네트워킹, 창업 보육 등을 패키지 지원을 위한 기업가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시행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개선이 시행되는 대안입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수 5인 이상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성 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대해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R&D 지원 사업별 신청 횟수를 제한하여 졸업제를 시행하게 되고요. 중기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낙찰 하한율을 기존의 85%에서 88%로 적용함으로써 과당 덤핑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이윤을 보상하게 됩니다. 분야별 상담 전화를 1357 콜센터로 통합 시행하게 되고요. 창업투자 조합이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20% 제한을 두는 것을 혼액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제한을 유지 그렇게 됩니다. 이상 2014년도 중소기업 시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로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정책방향, 사업안, 사업내용, 사업신청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장 정책방향입니다.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 비전은 창조경제 실현에 의한 기술협력 선택의 기술입니다. 비전 추구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정책 목표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R&D 저변 확대 선택 집중을 통한 유망기술 중점 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강화,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효율성 제고를 올해 세부과제로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체계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성장 단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기술 집중 중점 지원 분야와 R&D 저변 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 분야는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창조 선도형 투자를 유도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에는 기술혁신개발, 융복합 기술개발, 상용화 시장 창조형 창조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저변 확대 분야는 창업 7년 이하 기업, R&D 초보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산업화 협력,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인프라 강화 분야는 기술 개발 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이 정부 R&D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인력 지원, R&D 기획,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으로 전개하여 중소기업이 R&D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총 사업비는 8,184억 원으로 13년 대비 147억 원 증액되었으며 정부 전체 R&D 예산 17조 5천억 원의 4.7% 수준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R&D 저변 확대 분야가 3,172억 원, 선택 집중을 통한 유망기술 중점 지원 분야는 4,687억 원, 기술개발 인프라 분야는 325억 원입니다. 선정된 과제의 지원 금액은 사업별로 다르나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기술 개발 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합니다. 제2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집중을 통한 연방기술 중점 지원 분야는 기술혁신개발, 융복합, 상용화 기술개발,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글로벌 전략품목 미래 성장 유망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4년도부터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업력 종사자 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세부 사업 중 글로벌 전략 기술 개발은 수출 유망 전략 품목을 발굴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과제와 민간 투자가 유망한 국산화 전략 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투자 연계 과제가 있습니다. 개발 기간 및 지원 한도는 최대 2년 10억 원이며 정부 지원금 비율은 10%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과제 신청 자격은 전년도 수출 시점 300만 불 이상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5% 이상이거나 벤처, 이노비즈, 기업 구설 연구소 보유기업이거나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연계 신청 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기업 구설 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입니다. 두 번째 혁신기업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 성장, 첨단 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이 유망한 전략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621억 원입니다. 개발기간은 2년 이내 최대 5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기업구설연구소 보유기업증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업서비스연구개발은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앞에 두 개의 사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면 되고요. 오락업 등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이면 됩니다. 개발 기간은 1년이고 정부 추정금 비율은 75% 이내입니다. 올해는 모바일 기술 기반 제품 기술 분야에 지정 공모 방식을 도입하였고 가장 선정된 기업은 멘토링 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관 기관에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 자금, 재무 등에 관한 기술 경영 지도를 말하며 올해는 특허, 해외 진출, 사업화 연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분야 두 번째 사업입니다.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융복합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발형 R&D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4년도에는 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자이고 수용자인 중소기업이 개발 주도와 개발형 R&D 협력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 참여자를 다양화하였습니다. 기존 13년도에 4년 이슈에서 14년도 3산, 산학, 3산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중소기업과 대학 뿐만 아니라 두 개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도 지원 가능합니다. 개발 기간 및 지원 한도는 최대 1년 6억 원이며 정부 출연금 비율은 60% 이내입니다. 각 과제별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융복합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이노비즈, 벤처 또는 기업구설연구소, 보유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제는 공공연구기관 대학이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기술 등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기술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주관기관 신청 자격은 앞서 말한 융복합 과제와 동일하지만 공동개발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으로 한정됩니다. 센터 연계형 과제는 일반 과제와 농공사 융합형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 과제는 주관기관, 공동기관, 공동개발기관의 참여 대상이 융복합 과제와 동일하며 농공사 융합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이면 되고 이노비즈나 벤처, 다른 자격지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 공동개발기관은 농업, 법인 또는 농공사 융합형, 융합형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중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소환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 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 국내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개발된 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R&D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4년에는 수요처를 230개로 확대했으며 수요 과제는 대학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로 일반 과제와 전략 과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제는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이고 또는 단일 과제에 다수의 수요차가 참여한 공동 과제, 공동 구매 과제가 있습니다. 전략 과제는 국방, 기상, 소방 등 공동 분야의 애국상 장비나 부품 등 국산화 계획에 맞춰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제안 과제는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 기술 또는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입니다.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은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규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출연금 비율은 50% 이내입니다. 세부 과제 중 글로벌 협력 과제는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 포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과제를 발굴하며 지정 공모를 통해 기술 개발할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 제안 과제는 일반 과제와 비슷하지만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국내나 아니면 해외냐에 따라서 수요처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중 민간 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와 투자 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협력 펀드를 미리 조성하여 투자 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가 국가나 또는 신제품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기간 및 지원 금액은 최대 3억 원, 10억 원입니다. 올해 14년도에는 현대펀드 6개액을 6천억 원으로 확충하며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투자기업이 되도록 투자기업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2, 3차 협력업체도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년 투자기업으로 참여한 대기업 공공기관은 총 38개 기관입니다. 수요조사 과제는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 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과제입니다. 기업제안과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을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입니다. 직접 사업화 과제는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투자, 투자기업의 자본 투자로 설립된 신규 창업법인의 직접 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시장 창출형 창조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실패 위험성이 높거나 창의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기술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1년간 사업화를 통해 지금까지 자금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총 개발비의 최대 60% 이내이고 개발기간이 지원한다는 최대 3년 15억 원입니다. 1단계 기술 개발은 최대 2년 8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2단계 제품 개발은 1단계 종료 후 제품 개발 수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최대 1년 2억 원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이 시장 창출형 창조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평가 지표는 타 지원 사업과 다르게 도전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 지원하자 도전 창의성을 50%, 연구 역량을 20%, 파업성 30%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실 수행 제도를 운영하여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를 성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면제해줘 창의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합니다. 아랜드 저변학대 부자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성장 잠재 역량을 뭘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 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개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정부 출연금 비중은 다른 사업과제와 틀리게 창업과제는 90%, 1인 창업기업과제는 100% 지원합니다. 과제별 지원 대상은 창업과제는 창업 7년 이내이고 매출액 50억 이하이거나 또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 이하 창업기업이며 1인 창조기업과제는 1인 창조기업이 이공계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올해 14년도 변경된 사항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목적에 따라 지원 방식을 차별화했습니다. 창업과제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성장과제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하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기존의 건강인단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과 의무적으로 연계했던 사항을 14년도에는 건강진단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신청 접수를 2월, 4월, 6월, 8월, 4개월로 줄였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와 준비된 기술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이공계 꿈나무 기술개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정부 출연금 비율은 100%입니다. 두 번째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기반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부 과제별로 첫 번째 R&D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도약 R&D 사업은 기술혁신 역량구조,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창업 사업화 R&D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6만 창업팀을 선발하여 전문 엔젤 투자사가 보육 투자를 담당하고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개발기간 및 지원금은 최대 5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3년 5억 원이며 정부 출연금 비상금 90% 이내입니다. 14년도 산학연 협력 변경 사항은 R&D 초보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첫걸음 R&D 지원사업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기존 9회에서 4회로 신청 횟수를 줄이고 2월, 4월, 6월, 8월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수요자 선택형으로 변경했으며 온라인 신청 접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대학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 연구소를 직접 가하여 공동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마을 지원사업이 있으며 전문연구 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년 전용 R&D를 신설하여 R&D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자율편성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묶음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규 설치 지원 사업은 개발기관에 지원한 돈은 최대 2년 2억 원입니다. 세 번째 제품 공동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은 R&D 역량이 취약한 초기기업 등 초기기업, 소기업의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이며 14년 전에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단독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발기간 및 지원 금액은 최대 9개월 5천만 원이며 정부 출연금 비율은 75% 이내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관계가 필수입니다. 참고로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광업, 정보 서비스업 등은 50인 미만이며 기타 서비스업, 폐기물 처리 등은 10인 미만이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건강관리 연계형은 진단, 처방, 치유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인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청기업에 적합한 R&D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며 건강관리 연계형 사업은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과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컨택형으로서 건강진단을 신청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직접 온라인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은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신청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술 개발 인프라 사업은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공, 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술 개발 인력 활용 지원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R&D 기획 역량 제고 사업은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기술 분야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발굴 및 R&D 계획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R&D 계획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부 과제별로 R&D 기획 지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시장 동향, 개발 전략,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 제공해주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계 지원 평가 결과 우수 과제는 15년도에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 기술 혁신, 융복합, 창업성장 사업과 연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발굴 연구에는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 기술 과제를 발굴합니다. 과제 발굴 연구회당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R&D 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R&D 기획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생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 부족으로 해소하여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이용료에 대해서 개별 기업당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온라인 파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도입금액 1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10대 이상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기관이 되며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종합관리 시스템에 파우처를 신청 승인하고 승인받고 가상계좌에 기업 부담금을 30%나 40% 입금하면 파우처가 발행되어 해당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장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연구장비는 우리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사업관리, 연구장비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기술 인력의 도용 촉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특사급 이하의 실무 연구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활용 지원 사업과 두 번째, 중소기업 전문 분야 교육 취업 지원 연계와 군 기술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취업 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세 번째, 핵심 회로 기술 및 생산 현장에서 기술 회로에 대해 연구 경험이 풍부한 미공계열 전문가를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미공계 전문가 기술 서포터즈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세부 과제별로 말씀드리면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 사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술 인력은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 인력을 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면서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기준 연봉에 따라 지원하며 학사 기준으로 2,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업 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은 일반 교육생인 경우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이고 제대 군인은 군 특성화고 출신인 전역자이며 최대 6개월 전부 출연금 100%로 지원합니다. 수행기간은 교육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미공개 전문가 기술개발 스포터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회로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기술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 수립 및 단기간에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 회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4개월 이내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연간 3차례 3월, 6월, 9월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4년 주요 개편 내용 중 첫 번째 졸업제 시행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졸업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05년부터 중소기업 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타라가 현대 기술 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참여하여 개별 기업당 저변항태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항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택 집중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당 5년 이후 선택 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하위 단계인 저변항태 사업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선택 집중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술 인프라 강화 사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택 집중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항태 선택 집중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제 우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졸업하게 됩니다. 다만 기술 인프라 강화 사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인프라 사업인 R&D 계획 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인력 활용, 연구장비 공소 활용 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은 저변항태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 수가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변항태 사업을 3회가 되기 전 1회, 2회까지는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변항태 사업의 카운트가 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나 산학연 사업이 합쳐서 3회가 됐을 때는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를 계산합니다. 다른 사업은 05년부터 참여 횟수를 산정을 하지만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은 13년도부터 참여 기업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가제 참여해서 줘야 하는 방법입니다. 연도별 저변학대 선택 집중 사업 현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온라인 가제 관리 가제 참여 횟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해당 기업이 참여한 사업 참여 횟수들이 조회를 개별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14년 주요 개편 내용 중 두 번째 건강진단 프로그램 치유자 선택형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13년에 저변학대 사업인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산학의 협력 기술 개발, 제품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을 건강진단과 연계하여 실시했습니다. 기존 선정평가 절차에 건강진단 절차가 추가되어서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가 소요된다는 중소기업들의 일부 불만이 제기되어 신속하게 지원받고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건강진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또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저변 학대 사업 중 제품 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14년도에도 건강진단 늘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변학대 사업은 건강진단 선택형으로 운영하며 해당 신청원이 2월, 4월, 5월, 8월에 1개 이상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개 중소기업이 제품 공정에서는 건강진단 필수 연계로 신청하고 창업성장 또는 산학의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은 건강진단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개까지 2월 달에는 개별별이 3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검토 사항으로 첫 번째 신청 이전 단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이나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원 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산학연 사업 등 일부 지원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업종, 신청 제한 사항 등은 반드시 개별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신청 제한 사항으로 주
주관기사, 공동개발기사,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으로 제재받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업무사항인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 특성,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구도, 휴폐어, 국세,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하거나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자본 잠식인 경우에도 R&D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 기업에 기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담, 유인, 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청 단계 시 검토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항을 세부 과제별로 한 개 과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각 내역사항의 세부 과제 해당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셔서 세부 과제 두 개를 신청하시면 안 되고 한 개를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사당의 협력사업 참여기업으로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두 개의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가 잔여기간의 접수 마감을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기술 인프라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 지원 사업,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개 과제 선정 이후에 타 사업의 선정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제는 평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개별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공지란이나 또는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SN테크 탑 공고란에 게시된 사업별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일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계획서를 입력하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변확대 사업, 제품 공정 개선, 창업 성장, 사람의 협력 사업 등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 신청하실 때는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어본부 등 진단 기관에 방문 접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별 문의처는 지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부의 말씀으로 지원 내역, 지원 자격 등 공고문 규정 등을 필히 참조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수행하실 때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실된 마음으로 규정을 숙지하시고 규정 지침대로 시행하여 엄청난 기술 개발 성과를 내주시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